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오늘은 272페이지 도시개발사업. 다시 이제 토지 이용으로 돌아온 거예요. 그래서 자, 뭐 재정 목적 한번 봐봐요. 이 법은 뭐 도시개발법은 이런 얘기네요. 도시개발, 신도시개발 이렇게 되는 거예요. 도시개발사업은 신도시 개발이다. 도시 개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겠다. 그래서 신도시 개발할 때 막 하면 안 되겠죠.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신도시 개발을 도모하고 쾌적한 환경, 도시 환경을 갖는 신도시를 만들어서 공공복리 증진에 이바지할 목적으로 제정된 법이 도시개발법입니다. 도시개발구역 보면 도시개발 사업을 하기 위해서 이 법에 의해서 지정 고시된 구역이 도시개발 구역이고, 도시개발 사업은 도시개발 구역에서 주거, 상업, 산업, 유통, 정보통신, 생태, 문화, 보건 및 복지 등의 기능이 있는, 줄거보세요, 단지 또는 시가지를 조성하기 위해서 시행하는 사업. 줄여서 얘기하면 도시개발 구역을 단지 또는 시가지로 조성하기 위해서 시행하는 사업이 도시개발사업, 신도시개발사업이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는 거예요. 자, 옆에 보니까 국회법에 관련된 용어는 이 법에서도 그대로 뭐 한다고요? 준용한다. 거기에서 이제 힌트를 얻으면 이거죠. 어차피 얘도 토지이용인데 신도시개발을 위한 토지이용이다. 그래서 우리가 한번 보면 국회법에 의해서 자,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무엇으로요?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너 그새 까먹으셨어?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전국토에 대해서 도, 관, 농, 자. 도, 관, 농, 자. 여기다 써볼까? 도, 관, 농, 자. 이렇게 용도 지역이 지정이 돼요. 무엇에 의해서? 도시군 여기다 써줄게요. 요것까지 도시군 관리 계획에 의해서 자 도시군마다 자 도간농자라는 용도 지역이 지정되어 있어요. 그래서 원래는 이렇게 지정한 목적대로 이용해야 되는 제약을 받아야죠. 그러나 공익사업은 용도 지역의 규제를 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아요. 지금 도시개발사업은 공익사업이죠. 그러니까 이런 용도지역의 제약을 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는다. 하나의 신도시를 만들어서 공공복리 증진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면 지역에 관계없이 이렇게 도시개발구역 지정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렇게도 지정할 수 있다 없다? 이렇게도 있고. 됐어요?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뭐 요렇게도 지정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이렇게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고 맞아요? 여기를 단지 시가지로 조성해 나가기 위해서 시행하는 사업이 무슨 사업이다? 도시개발사업이다. 이해하셨어요? 그러면 얘네들은 난개발하면 된다고 안 된다고? 그러니까 항상 계획적으로 하니까 제일 먼저 도시개발사업 하려면 방향 정해주는 계획 수립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네. 그래, 이제 가는 거야. 그, 이제 알면 되지. 옆에 보면 개발 계획 수립이라는 거 나오죠? 자, 개발 계획의 내용 갑니다. 개발 계획에는 다음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는데, 14부터 17에 해당하는 사항은 구역을 지정하고 난 후에 나중에 개발 계획에 포함시킬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돼 있죠? 첫 번째 보니까 도시개발 구역의 명칭, 위치, 면적 이런 거죠. 자, 신도시 개발할 곳을 어디에다 만들 거냐? 자, 요거 용도 지역에 제약 받는다고 안 받는다고? 안 받아. 만들 곳 어디냐 정하면 돼요. 그리고 면적 규모 정해진다 이거죠? 네, 정해지고 그다음에 2번 지정 목적 시행 기간 이렇게 나오잖아요. 어떤 단지 시가지 만들지 정해주고 맞아요? 언제부터 언제까지 만들지 정해주고 4번에 보니까 시행자 누가 사업을 할 거고
5번 해봤더니 뭐 나와요? 시행 방식. 어떤 방식으로 할지 정해주는 계획이 무슨 계획이라는 거예요? 개발 계획이라는 거예요. 개발 계획. 됐어요? 그 여기 옆에 시행 방식에 써놓으면 되죠? 수용 방식도 할 수 있고 무슨 방식도 할 수 있고 수용 방식으로도 할 수 있고 또 무슨 방식으로도 할 수 있죠? 환지 방식으로도 할 수 있고 또 이걸 섞어서 하는 무슨 방식으로도 할 수 있다? 혼용 방식으로도 할 수 있는데 이 세 가지 중에서 어떤 방식으로 할 건지 정해진다 이런 얘기죠. 됐나요? 자, 그럼 여기 개발계획 안에는 개발의 면적, 도시개발구역의 면적, 개발의 규모가 여기에서 정해지죠? 그러면 난개발이 되면 돼야 안 돼요? 그러니까 이 규모에 맞게 뭐 설치해야 돼? 기반, 시설, 난개발 방지 그러면 뭐 나와야 된다고? 그래, 이 계획 안에 그러면 제일 그 밑에 보면 12번에 보면 기반시설 설치 계획 여기 들어가야 돼 안 들어가야 돼요? 들어가야 되고. 됐어요? 난개발하면 안 되니까 이건 어디나 똑같이 들어온다 그랬죠? 예, 난개발 방지 그러면 개발규모 기반시설 설치 얘는 공익사업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위에 복지시설의 설치 계획 같은 것도 여기 들어오고요. 됐어요? 예, 실현 가능해야 돼 안 해야 돼요? 해야 돼. 그러니까 돈이 있어야 돼 없어야 돼? 그러니까 재원 조달 계획 이거는 방향 지침 정해주는 계획에 반드시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이거 됐어요? 네, 이런 거는 그냥 편안하게 가되 자 6번부터 한번 가봐요. 자 얘는 개발의 규모가 정해지니까 그에 따른 인구는 어느 정도 수용할 건지 맞아요? 토지 이용 어떻게 해나갈 건지 교통 처리 어떻게 해나갈 건지 환경 어떻게 보존해 나갈 건지도 개발 계획에 들어와야 돼요. 네, 여기에 지구 단위 계획은 있다고 없다고? 지구 단위 계획은 구체적 계획이죠. 그러니까 지침 정해주는 계획 안에 지구 단위 계획은 포함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거 잘 알아두세요. 그 다음에 8번 정도 한번 보니까 원형지로 공급될 대상 토지 및 그 원형지의 개발의 뭐라고 방향 하여튼 이 개발 계획은 다 방향 지침 정해주는 거니까 그쵸? 원형지의 개발 방향 같은 것도 개발 계획에서 정해진다는 거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제일 밑에 14번부터 17번까지는 구역을 지정하고 나중에 개발 계획에 포함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가 다 수용 방식과 관련된 거 무슨 방식과 관련된 거야? 수용 방식과 관련돼서 도시개발구역 안이야 바깥이야 바깥의 지역에 기반시설을 설치하려면 설치에 들어가는 돈 누군가는 내야 되잖아요. 자, 그 비용 부담에 관련된 계획 요거 또 넘겨보시면 자 수용하려면 구역을 지정해놓고 거기 안에 있는 건 다 수용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수용 대상이 되는 토지 등의 무엇을 세부 목록 이런 거 그 다음에 수용함으로 인해서 자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는 자들 있어요 없어요? 있지. 그 자들을 위한 세입자 등의 주거 및 생활 안정대책 같은 거 그 다음에 수용은 돈 주고 사야 되니까 분할 시행할 수 있다 없다 그래 분할 시행하려면 단계별 사업 추진 계획 같은 거 있죠. 자 이런 거는 구역을 지정하고 나중에 개발계획에 포함시킬 수 있다. 좋아요. 2번 도시개발구역 지정 후 개발계획 수립 먼저 구역을 지정하고 나중에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경우도 있다 없다 있다 뭐 이런 얘기고요. 3번 개발계획의 공모도 한번 보겠습니다. 지정권자는 창의적이고 효율적인 도시개발사업 추진 창의적이고 효율적인 도시계 신도시개발사업을 해봐야 되겠다 그러면 개발계획안을 모해서 공모해서 선정된 안을 개발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러면 공모에 응할 사람 뭐 이런 거 모집해야죠. 자 그래서 공고 간보나 공보에 1회 이상 뭐 해야 되는데 공고해야 되는데 이때 응모기간 알려줘야죠. 응모기간은 며칠 이상으로 하라고
90일 이상 그 정도에서 그냥 몰라도 되는데 하나 정도 살짝 알아두면 되고요. 3번 개발계획의 수립식이 갑니다. 지정권자는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려면 도시개발구역에 관한 도시개발사업계획 줄여서 뭐라고 한다고요? 개발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이런 얘기죠. 자, 원래는 개발계획 수립해서 구역을 지정해줘야 되는데 예외에 개발계획을 모하거나 공모하거나 또는 다음에 지역에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때는 먼저 도시개발구역을 모하고 지정하고 나중에 개발계획을 수립할 수도 있다 없다? 있다. 1번 자연녹지, 생산녹지, 도시지역, 외지역. 얘네들은 공익사업이니까 용도지역 규제 받는다고 안 받는다고? 그러니까 보전용도지역에다도 지정할 수 있어요 없어요? 예, 이럴 때는 먼저 뭐 지정하고 도시개발구역 지정하고 나중에 개발계획 수립할 수 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 그래요. 4번 보면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이 면적의 합계가 전체 도시개발구역 지정면적의 얼마 이하다? 30% 이하다. 이런데지 이런데. 뭐 예를 들면 이렇게 지정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전체 면적에 개발 가능한 토지가 포함이 됐다 하더라도 됐어요? 이 면적이 전체 면적이 얼마 이하면 30% 이하라면 됐어요? 먼저 구역 지정하고 나중에 개발계획 수립할 수 있다. 자, 이번에는 5번 장관님이 국가균형발전을 위해서 중앙장과 협의해서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하려는 지역, 장관님이 국토를 균형적으로 개발해 나가기 위해서 특별히 신도시 개발하겠다고 지정하는 구역 있죠? 이런 데는 먼저 그냥 지정하고 봐라. 그리고 나중에 개발계획 수립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다만 자연환경 보전지역은 균형발전을 위해서 신도시 개발하겠다고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뭐 그거 잘 알면 되고요. 개발계획 변경입니다. 지정권자는 직접 또는 중앙장이나 시장군수구청장 사업시행자의 요청을 받으면 개발계획을 뭐 할 수 있다고요? 변경할 수 있어요. 그 얘기는 우리는 앞뒤가 똑같은 게 공법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지정권자가 직접 도시개발구역 지정할 수도 있고 중앙장이나 시장군수구청장에 뭘 받아서? 요청을 받아서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자들이 뭐 하면? 요청을 하면 개발계획도 뭐 할 수 있다고요? 변경할 수 있다. 자, 개발계획 수립 시 동의 갑니다. 지정권자는 무슨 방식? 환지 방식. 그거 잘 알아야 돼요. 환지 방식의 줄을 땅 긋고 환지 방식의 도시개발 사업에 관한 개발계획을 수립하려면 환지 방식이 적용되는 지역의 면적 3분의 2 동시에 총수 2분의 1. 아이고 이거 뭐 외워야지. 예. 이거 못 외우면 안 되지. 예. 환지 방식과 관련돼서 동의 얻는다. 면적 3분의 2 총수 2분의 1. 그래서 이렇게 개발계획 수립해야 돼요. 근데 수립한 걸 변경할 때도 다시 이렇게 동의 얻어야 돼 안 얻어야 돼? 얻어야 돼. 근데 경미한 변경은 동의 얻는다고 안 얻는다고? 그래요. 잘했어요. 그 다음에 또 예외 가봅니다. 지정권자는 개발계획을 환지 방식으로 시행하려고 개발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는 원래는 동의 얻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 시행자가 누구래요? 국가 지자체. 국가 지자체는 규제 대상이다 아니다? 오케이. 동의 얻는다 안 얻는다? 안 얻는다. 그래요. 잘 알았어. 밑에 동의자 수 산정 방법 넘겨보세요. 자, 환지 방식과 관련됐을 때 국공유지는 포함 제외? 국공유지 포함 제외? 무조건 되고 환지는 포함이라 그랬지. 예. 총수 계산할 때 공유토지는 한 사람. 근데 구분 소유권은 빨리 그거 알으라고. 그게 1번, 2번이잖아. 그쵸? 그 다음에 3번. 공남 공고일. 거기 줄거놓으세요. 공남 공고일. 공남 공고일이 환지 방식에 있어서 권리 산정 기준일이 돼요. 환지 방식과 관련돼서 권리 산정 기준일은 언제라고? 공남 공고일.
그 따라서 공람 공고일 후에 구분 소유자가 늘어났어. 그러면 그 자는 늘어난 자는 토지 소유자 수에 포함한다 제외한다. 왜? 기준일이 공람 공고일이니까. 이해하셨어요? 네, 그거 잘 알아두셔. 자, 6번, 5번 갑니다. 자, 여기에 이미 도시군 관리계획에 의해서 용도지역이 지정된 곳에 도시개발구역 지정한 거 아니에요? 도시개발법에 의해서. 그러면 여기에 광역도시계획, 도시군 기본계획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여기에는 기본계획 있을 거고 여기에는 이런 데는 광역도시계획이 수립되어 있겠죠? 그럴 때는 개발계획은 광역도시계획, 도시군 기본계획에 뭐 되게 해라? 부합되게 해라. 이게 당연한 얘기 아니에요, 5번은. 그렇죠? 자, 이번에는 6번이에요. 복합기능 갖도록 개발계획 수립해야 되는 거. 구역의 면적이 얼마 이상이면 330만 이상. 거기다 줄 땅 거놓으면 되지. 330만 이상인 도시개발구역에 관한 개발계획을 수립할 때는 복합기능을 갖도록 노력해라. 이런 얘기죠. 자족신도시, 복합신도시로 개발해 나가라. 알아두시면 되고요. 7번. 개발계획의 기준. 계획의 기준은 다 뭐로 정한다고? 장관이 정하잖아. 자, 구역의 지정입니다. 자, 이렇게 개발계획 수립해서, 자, 원칙은 이렇게 개발계획 수립해서 도시 개발 구역을 지정하는데 일정한 경우는 보전용도 토지죠? 보전용도 토지에는 자, 뭐부터 지정하고 도시 개발 구역을 먼저 지정하고 나중에 개발 계획을 수립하는 경우도 있다 없다? 있다. 이거 예외다. 이거 배운 거예요 지금. 그쵸? 예. 근데 도시개발구역 지정하는 사람을 누구라고 부른다? 지정권자. 아이 원칙 누구라고? 누구라고? 시도지사 대도. 아, 이거 안 나오면 안 되는데. 개발제한구역 누가 지정한다고? 개발제한구역. 도시 입지규제 최소구역. 수산자원보호구역. 나머지는? 아 그래, 나머지는 우리 약속했잖아. 그거 그런 거 까먹으면 안 돼. 에? 아, 그 너무 쉬운 거잖아. 그걸 까먹어갖고. 아유, 누가 지정한다고? 그래, 시도지사가 지정한다고. 그냥 이렇게 나오는 거야. 근데 여기처럼 둘 이상의 시도나 대도시의 관할구역에 걸쳐서 지정할 수 있어 없어? 있잖아. 지금 저기 보면 되잖아. 저 그림 그려줬잖아. 저 그림 생각해. 이해하셨어? 자, 그러면 서로 모여서 협의해서 지정할 자를 뭐 하면 돼? 정해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자, 근데 우리 아까 여기 배울 때도 이런 거 있었네. 자, 원래는 개발계획 수립해서 구역 지정해야 되는데 장관님이 국가균형 발전을 위해서 필요한 곳이라면 지정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럴 때는 먼저 구역 지정하고 나중에 개발계획 수립해라. 이런 얘기 돼 있었지? 그러면 장관님도 예외적으로 지정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는 거야 없다는 거야? 맞죠? 예, 가봐요. 넘겨봐요. 자, 첫 번째, 국가가 도시개발사업 시행하려고 해요. 그러면 장관님이 지정할 수 있다. 누가 요청하면? 중앙 행정기관의 장관. 이거 너무 쉬운 거 아니야 이런 거는. 그쵸? 1번 2번 누가 틀려? 이거 틀린다 그거. 근데 많이 틀려. 황당한 거야. 자, 3번하고 4번이 시험 문제 잘 나와요. 줄급니다. 공공기관의 장, 정부 출연기관의 장. 줄그셔. 공공기관의 장. 공공기관의 장 한 사람 대표적인 예를 들면 한국토지주택공사 같은데 얘기해요. 한국도로공사 뭐 이런 거 얘기합니다. 우리 지난번 주택법 시간에도 배웠는데 일반적으로 자, 사업계획 작성해서 사업계획 승인 받으려면 10만 이상이면 도지사, 10만 미만이면 시장군수. 근데 사업주체가 한국토지주택공사면 한국토지주택공사는 공기업이잖아. 얘는 지자체 관할이다 아니다? 아니다. 누구한테 사업계획 승인 받아야 됐지? 국장. 맞잖아. 그러니까 여기가 공공기관의 장, 그 다음에 정부 출연기관의 장이어야 된다고. 다 중앙정부가 관할하는 자들이에요. 자, 이 자들이 얼마 이상으로? 30만 이상으로.
국가계획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을 뭐 할 때? 제안할 때는 직접 누구한테 하라고? 국장. 국장이 지정한다고. 됐어요? 아마 다음번 모의고사에 이거 나올지도 몰라. 어떻게 나오냐? 다음 장관님이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 해놓고 한 3번 정도에 이렇게 나올 거야 아마. 지방공사회장이 30만 이상으로 국가계획과 관련하여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을 제안할 때. 오예요? X예요? 지방공사는 누구 관할이야? 지자체 관할이지. 절대 지방공사하고 장관하고 엮이면 돼? 안 돼? 아직도 그거 모르면 안 돼. 그래. 4번. 시도 대도시의 행정구역에 걸치는 경우 뭐가 성립되지 않았다고? 협의가 성립되지 않았을 때. 자, 그거 잘 알아둬야 돼. 자, 요것도 이제 시험 문제 나오면 이렇게 나와.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려는 곳이 둘 이상의 시도의 관할구역에 걸치면 관할 시도지사가 협의해서 도시개발구역 지정할 자를 정하는 게 원칙이나. 여기까지는 맞죠? 맞잖아. 근데 협의가 성립되지 않으면 국토교통부 장관님이 지정할 자를 정한다. O야 X야? X. 그거 X야. 장관님이 지정할 자를 정하는 게 아니라 장관님이 구역을 지정한다고. 이해하셨어? 그렇게 나오는 거 절대 틀리면 안 돼. 이렇게까지 다 얘기해줬는데 틀려. 이렇게까지 얘기해줬어. 근데 틀려. 나는 인간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거야, 그 사람. 이렇게까지 얘기했는데 틀려요. 나는 그 사람 인간도 아니라고 생각해. 만나면 이제 인사할 때 뭐라고 한다고? 월월 이렇게 인사할 거야. 이렇게 자극을 줘야지 공부하더라고. 3번, 4번 잘 알아두세요. 자, 천재지변 그 밖의 사유로 인해서 도시개발 사업을 긴급히 시행할 필요가 있다 이거죠. 일반적으로는 시도지사가 지정해야지. 근데 긴급히 하니까 이 사람이 지정할 수가 없다 이거죠. 그럴 때는 누가 한다고? 장관이 지정할 수 있어요. 자, 이번에는 지정 요청인데 누가 요청한대요? 시장, 군수, 구청장. 시장, 군수, 구청장이니까 누구한테 요청해야 돼요? 시, 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인데 장관 그러면 안 되지. 중앙장은 누구한테 요청하고? 중앙장은 장관. 뭘 또 시도지사 이분들. 아유, 하여튼 슬픔이 앞을 가린다. 슬픔이 앞을 가려. 원투데이 공부한 것도 아니고, 아유, 벌써 두 달째 공부하면서 월요일마다 맨날 공법 공부하면서 뭘 배운 거예요 도대체? 중앙장이면 누구한테? 시장군수구청장이면? 아유, 이거를 설명해줘야 된다는 게 가슴이 아프다 진짜. 이해하셨어요? 시장, 군수, 구청장이라면 누구에게? 시도지사에게 요청할 수 있다. 자, 이번에는 제안이에요. 국가, 지자체, 조합을 제외합니다. 누구까지 제외된다고요? 조합. 네, 조합은 구역 지정 후에 성립된다 그랬죠? 자, 조합을 제외한 시행자는 누구한테?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을 뭐 할 수 있어요? 제안. 제안에다 동그라미 빵 쳐놓으시고요. 자, 근데 예외적으로 장관님한테 직접 제안하라는 경우 아까 있었죠? 누구였었지? 공공기관의 장, 정부출연기관의 장이 30만 이상으로 제안할 때는 직접 누구한테 제안하라고? 국장. 그래요. 자, 이번에는 제안 내용의 수용 여부 통보는 자, 몇 개월 안에? 2개월. 얘는 개월수로 나오네. 2개월 안에 통보해줘야 되는데 부득이하다면 1개월 범위 내에서 연장해줄 수도 있어요. 자, 그 정도 알면 되고요. 자, 위에 보면 지정 제안 전 동의라는 것도 나오죠. 자, 민간 시행자라면 누구라면? 민간 시행자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을 제안하고자 할 때는 면적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 소유자의 뭐를 얻으라고요? 동의. 좋아요. 제안이라는 것도 시험 문제 잘 나오니까 알아두세요. 자, 조합은 구역 지정을 제안하는 자가 될 수 있다 없다?
그거 알아두시라고. 그거 아무것도 아니잖아. 그쵸? 예, 조합은 구역 지정 후에 성립된다 그랬죠? 예, 그러니까 그것도 시험 문제 나왔어. 4번, 지정 절차 갑니다. 기초조사 하여야 한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얘만 유일하게 할 수 있다. 됐어요? 예, 그럼 이렇게 기초조사할 때 타인 토지 출입할 수 있을까, 없을까? 있겠죠? 예, 왜는? 공익사업이니까. 이해하셨어? 좋아요. 넘기세요. 자, 주민의 의견 들어야죠. 공람해라. 공람 공청회를 통해서 주민이나 전문가의 의견 들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밑에 공람 갑니다. 공고열람. 자, 인터넷 홈페이지나 일간신문에 뭐하고 공고하고 며칠 이상 14일 이상 공람시켜라. 이게 공고열람이죠. 자, 그래서 공람은 반드시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돼. 해서 주민의 의견 들어야 돼요. 자, 근데 옆에 공청회 갑니다. 공청회는 개최해도 되고 개최하지 않아도 돼요. 근데 구역의 면적이 얼마 이상이면 100만. 그거 알면 돼. 구역의 면적이 얼마 이상이면 100만 제곱미터 이상이면 공람 기간이 끝난 후에 반드시 공청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이해하셨어? 예, 그 공청회에 관련된 것만 잘 신경 쓰세요. 한번 상식적으로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자, 만약에 도시개발 구역을 이런 형태로 지정을 해, 그러면 전국적으로 알려줘야 돼, 안 알려줘야 돼? 전국적으로 알려줘야 되겠죠. 그러니까 일간신문에 공고한다고. 맞아요? 예, 근데 지금 여기 하나의 도시에 여기에다도 도시개발구역 지정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여기에다가 도시개발 사업 신도시 하나 만들 때는 전국적으로 알릴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이럴 때는 요 도시에 대해서만 알려주면 되죠. 자, 이럴 때는 지자체 공보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여러분, 요 면적은 많겠어요, 적겠어요? 얼마 정도 될까요? 10만 미만이면 됐어요. 일간신문에 공고하지 않고 지자체 공보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뭐 이런 것도 한번 예전에 시험제 나온 적이 있었는데, 아유, 그런 건 왜 내는지 모르겠어요. 그렇죠? 어쨌든 공람은 반드시 해야 되고 공청회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데, 맞아요? 구역의 면적이 얼마 이상이면, 100만 이상이면 공람 기간이 끝난 후 반드시 공청회 개최하여야 한다. 그거 알아두세요. 그리고 나서 이제 관계행정기관회장과 뭐하고 협의하고 관계도시계획위원회 뭘 거쳐서 심의 거쳐서 도시개발구역을 뭐하고 지정하고, 지정했다면 고시해줘야 돼, 안 해줘야 돼? 해야죠. 장관님이면 관보에, 시도지사면 공보에. 뭐 너무 쉬운 거잖아요, 이런 거는. 자, 넘기세요. 자, 이번에는 지정의 규모입니다. 지정 규모 이제 나오네. 주상, 자생, 만, 공, 3만. 이거 공식이라고 그랬잖아. 주상, 자생, 만, 공, 3만. 박근 도시지역 바깥의 지역은 얼마라고? 30만. 도시지역 바깥에다 그러면 어디 얘기하지?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존지역 얘기하는 거지. 거기는 얼마 이상이라고? 30만 이상. 다만 초등학교 용지 확보하고 도로 같은 거 설치해 놓잖아. 그러면 20만 이상으로 지정할 수도 있다. 여기서 한 가지 특징. 보전녹지지역에는, 어디에는? 보전녹지지역에는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한다, 안 한다? 그래요. 그거 알면 되는 거지. 이해하셨어? 만약에 보전녹지지역에도 도시개발구역 지정해서 도시로 개발해버리면 쾌적한 환경을 갖는 도시를 개발해 나갈 수 있을까, 없을까? 없지. 그래서 보전녹지지역에다는 지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요. 미개발지역의 지정요건. 우리 아까 미개발지역이면 보전용도잖아. 보전용도면 먼저, 우리 이거부터 배웠네. 보전용도면 먼저 뭐부터 지정하고? 도시개발구역 지정하고 나중에 개발계획 수립할 수 있어요. 이렇게 이거 배웠었죠? 예? 이렇게 배웠잖아요. 근데 이런 데다도 지정할 수 있잖아, 이렇게. 이렇게 보듯이 이렇게 지정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지정할 때는 보전 용도라고 해서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보전 용도 토지를 개발 용도 토지로 변경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고. 없어요. 그냥 보전 용도라도 꿍 도시개발법에 의해서 도시개발구역 지정하고 나중에 개발계획 수립하라는 얘기예요. 근데 그냥은 하면 안 되고, 자, 지침 정해주는 계획 있어요 없어요? 그게 광역도시계획이겠죠. 또 일정한 경우는 하나의 도시군 기본계획 있어요 없어요? 여기에 의해서 여기 개발해도 좋아, 뭐해도 좋다고요? 개발해도 좋아라는 지침을 정해주고 곳에 대해서만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해라. 문장인지 아시겠어요? 자, 그게 밑에 얘기예요. 자연녹지지역, 생산녹지지역, 도시지역, 외지역에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지정할 수 있잖아요. 근데 막 지정하지 말고 거기 보전용도니까 광역도시계획이나 도시군 기본계획에 의해서 개발이 가능한 지역으로 설정해놓고 도시개발구역 지정하라는 거예요. 근데 광역도시계획, 도시군 기본계획이 수립됐다 안 됐다? 안 됐다.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죠. 그러면 자체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 데가 어디라고? 자연 녹지하고 계획 관리지역에 대해서만 지정해라. 이게 무슨 얘기인지 못 알아듣는 표정이네. 에, 그래 어려워 이게. 어쩔 수 없어. 지금 우리의 현실이야. 인정. 여기까지. 이런 것도 있다 알아두셔. 지금 이거를 모르는 사람은 뭘 모르는 거냐면 용도지역 잘 모르는 거야. 뭘 모르는 거라고요? 용도지역. 공법 잘하려면 국회법상 용도지역, 건축법상 용도 기본이라고 그랬어요. 그거 잘 모르는 거야. 아직까지는 한계가 있어. 통과 됐나요? 그런데 밑에 보면 다음에 위에 같은 기준을 적용 배제되는 게 있어요. 가봐요. 넘겨봐요. 칠학지구, 개발진흥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그 다음에 장관님이 국가균형발전을 위해서 지정하려는 지역 있죠? 자연환경보전지역은 포함 제외? 제외. 이런 곳에는 이러한 제약을 받는다고 안 받는다고? 안 받는. 여러분 여기 봐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거를 이해하면 또 이것도 이해할 수 있는데 똑같은 얘기거든 지금 이거랑. 무슨 얘기냐면 자연환경보전지역, 농림지역, 관리지역 이런 데다도 도시개발구역 지정할 수 있다고 없다고? 아, 있다고 그랬잖아. 그쵸? 근데 이렇게 지정하려면 먼저 개발 가능한 토지로 만들어 놓고 난 다음에 지정하라고 그랬잖아. 근데 여기에 칠학지구 지정됐다? 무슨 칠학지구지? 자연 칠학. 자연 칠학지구라는 거 보셨어? 배웠냐고? 자연 칠학지구면 개발해야 돼? 보존해야 돼? 개발. 어느 지역 수준에서? 일종 일반주거지. 몰랐구나? 일종 일반주거지역 수준에서 개발하라고 그랬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러니까 얘는 이미 다 개발 가능한 토지가 됐어 안 됐어? 그리고 어떻게 개발하라는 것까지 다 정해졌어 안 정해졌어? 그러니까 이렇게 칠학지구로 지정된 곳은 이런 제약 받을 필요 있다고 없다고? 없고 그냥 구역 지정할 수 있다고. 이해하셨냐고? 그 다음에 여기에 개발진흥지구 지정될 수 있어요 없어요? 개발진흥지구 지정될 수 있잖아. 그러면 거기 개발해야 돼? 보존해야 돼? 개발진흥지구에서는 어떻게 개발하라고? 개발계획에서 정한 대로. 맞아요? 개발계획에서 정한 대로 하라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개발 가능한 토지 만들 필요 있어? 없어? 면적 제한 받을 필요 있어? 없어? 그냥 지정하라고. 이해하셨냐고? 정말? 자, 이번에는 지구단위계획구역 이런 데다 지정될 수 있어요? 없어요?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할 수 없다고 여기에? 웃겨 죽겠네. 어디서 망발이야? 내가 언제 그렇게 가르쳤어? 자, 이런 도시지역, 외지역 같은데도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할 수 있어요? 없어요? 계획관리지역이라면 도시지역, 외지역에 개발진흥지구 지정되면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할 수 있다고 배웠잖아. 지구단위계획구역은 개발해야 돼? 보존해야 돼? 어떻게? 복합개발하라고 그랬잖아. 그치? 그래서 일반적으로 면적은 얼마 이상? 3만. 근데 아파트 연립주택 건설계획 포함되면 30만. 벌써 걔네들은 다 정해져 있어 안 정해져 있어? 아, 그러니까 이런 거 신경 쓰라고 쓰지 말라고. 쓰지 말고 그냥 도시개발구역 꽁꽁 지정할 수 있다고. 이해하셨어?
이거 아직도 이게 못 알아들으면 이건 용도 지구 단위계의 구역 모르는 거야. 예. 문양인지 아시겠어요? 예. 그래요. 됐어. 지금 모르는 사람은 어쩔 수 없지 뭐. 자, 밑에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고시 효과 나와요. 자, 이렇게 도시개발구역이 꽁 지정됐어. 이렇게 여기 봐봐. 도시개발구역이 이렇게 꽁 지정됐어. 이렇게 이런 데다가 맞아요? 그럼 농림지역으로 농림지역이라는 곳에 도시개발구역 지정할 수 있죠? 그럼 얘는 신도시개발 될 거 아니야. 그럼 여기는 당연히 무슨 지역? 도시지역하고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결정고시 된 것으로 의제됩니다. 그럼 여기 봐봐. 여기는 도시지역인 곳에 지정된 거지? 그럼 여기에는 도시지역으로 의제돼야 안 돼. 안 되고 뭐로?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의제돼요. 여기는 도시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의제되겠죠? 예. 근데 여러분 칠학지구로 지정된 곳이에요. 이런 데가 칠학지구로 지정된 곳은 도시지역으로 의제시켜줄 필요 있어 없어? 없잖아. 이해하셨냐고? 그래, 그거 되게 중요하니까 알아둬. 도시개발구역이 지정곳이 되면 도시개발구역은 도시지역과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결정곳이 된 것으로 보는데, 단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칠학지구로 지정된 지역인 경우에는 그러하다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냐고? 예, 그래 좀 알아봐. 좀 알려고 한번 해봐. 예, 아유 이거 되게 쉬운데. 뭐만 알면? 예, 이것만 알면. 도시군관리계획에 의해서 용도지역 지정되고, 맞아요? 그거 우리 국회법에서 열심히 배웠어 안 배웠어? 배웠는데 그치? 그리고 원래는 이렇게 용도지역에 규제 받아야 되는데 공익사업은 받는다고 안 받는다고? 국가지자체는 규제 대상이라고 아니라고. 그런 거 우리 열심히 했는데 그치? 그래 하면 뭐해. 맨날 그거 공부하는데 공포 시간에 그치? 우리 맨날 공포 시간에 그거 공부하잖아. 아유 토지에 대해서는 용도지역이 지정되면 용도지역에서 지정한 대로 이용하세요. 하지만 국가지자체 공익 법률 규정은 규제 대상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뭐 이거 맨날 공부하잖아 공포 시간마다 그쵸? 근데 맨날 하면 뭐하냐고. 할 때마다 몰라서 이러고 있으면 도대체 얼마를 더 해야지 그거를 알 수 있을까? 난 참 이해가 안 가. 얼마나 시험할 때까지? 아니 지금 이거를 공법 1월달부터 하면서 할 때마다 이거 계속 얘기한 건데 그거를 아직도 몰라갖고 그 시험 볼 때까지 안다고 그거를? 아유 대단해. 하여튼 아이고 하여튼 그냥 바위에서 꽃 피는 거 기다리는 것 같아. 아우, 아니 그 정도의 인내심이 있어야 될 것 같아.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자, 여기 봐봐. 다 아는 거잖아. 우리 이런 논리 같은 거 다 아는 거잖아. 다 안 되니까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 다 아는데 누차 얘기하지만 내가 그냥 내용을 잘 모르고 이렇게 문자를 보면서 외우는 공부를 하려니까 모르는 거야. 벗어나라고. 다 아는 거 아는 거 갖고 생각할 줄 알아야 돼. 문행인지 아시겠어요? 정말이에요. 근데 한 공부하는 분들 한 10명이면 9.5명 정도는 절대 그런 공부를 못해요. 그래서 공법 공부해갖고 한 공법 1년 공부해요. 1년 공부하면 모의고사도 여러 번 보죠. 최종시험도 보죠. 이렇게 여러 번 모의고사 볼 때 공법 점수 60점 한 번도 60점 못 맞고 합격하는 사람도 있어요. 진짜요? 진짜라니까 여러분. 한 번도 60점 못 맞고 합격하는 사람 합격자들 중에 80%가 그래요. 60점도 못 맞아 공법을. 그럼 이 사람들이 떨어져서 2학년 돼갖고 다음에 또 공부할 거 아니에요. 그래도 그 사람들 중에 50%는 또 60점 또 못 넘는다 공법. 그런 사람들 많아 여러분. 근데 그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 공법이 어려워. 그러니까 60점을 못 넘겠지 그쵸? 근데 그 사람들이 왜 어렵냐? 어렵게 공부해. 어렵게 공부해서 그래. 어렵게 공부해서 생각이 없어 생각이. 그러면 그거 힘든 거예요. 지난번 시험 봤을 때
공부학원에 누구는 전국 1등 했다고 그랬잖아. 900명 정도 시험 봤는데 평균 점수 보니까 90몇 점이라 그랬죠. 그 사람한테 물어봤어. 당신 2학년이냐고 그랬더니 아니래. 11월 달부터 공부했대. 요번에 처음 공부했대. 그래갖고 그 사람 지금 그 주변 사람들한테 엄청 왕따 당하고 있어. 저놈의 인간이 다 있냐고, 저런 사람이 다 있냐고. 나이도 50대인데 되게 잘해요. 그래서 그 사람한테 물어봤어. 제가 사람들이 물어봤대. 그 사람이 공신으로 통해, 공신으로. 나 그래서 공법의 신인 줄 알았어. 그랬더니 공법의 신이 아니라 공부의 신으로 통해. 그래갖고 그 사람한테 사람들이 물어봤더니 어떻게 공부했냐고 물어봤더니 한 사람이 그러더래. 수업 시간에 열심히 수업 듣고 다음날 와서 지난번 뭐 했는지 한번 살펴보고 됐어요? 그리고 오늘 수업 잘 듣고 그리고 나서 다시 가서 다른 거 공부하다가 그 다음 주에 오면 또 전에 뭐 배웠는지 한번 보고 그걸 다 본대. 이 사람은 그거를 전에 뭐 했던 걸 처음부터 끝까지 다. 예를 들어서 지금 오잖아. 그러면 국회법부터 건축법, 주택법 있죠? 그거를 다 본대는 거예요. 여기 일찍 와서 한 시간 정도 일찍 온대 그 사람이. 그래놓고 오늘 배울 거 공부하고. 그래서 늘 머릿속에 전체적인 내용이 정확하지는 않지만 머릿속에 있게끔 해놓은대. 그 얘기 딱 듣고 나서 더 짜증났었대, 그 사람 얘기로는. 근데 그 사람이 왜 그렇게 공부할 수 있을까를 생각한 사람은 별로 없는 것 같아. 근데 내가 그렇게 딱 보니까 그 사람은 사고력이 대단한 거예요. 가르쳐주는 대로 생각을 잘해, 그 사람이. 그러니까 수업 시간에 이렇게 딱 보면 그 사람은 이렇게 하거나 막 이렇게 번거롭게 찾거나 이러지도 않아. 그냥 가만히 듣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 그 사람은요. 대답도 안 해, 그 사람은. 물어보면. 대답도 안 해. 왜? 대답할 시간이 없는 거야, 생각하느라고. 여기 관계성 이런 거 막 생각하느라고. 이 사람은. 그래서 제가 막 물어봐, 대놓고. 다른 사람들 다 모르는 것 같으면. 거기요, 그거 어떻게 생각합니까? 한번 물어봤더니 또, 아유, 우리 공법 선생님은 공부 잘하는 사람만, 좋아한다는 등 뭐 이런 소리 또 들어 또. 아유, 근데 딱 보면, 그 사람이 얘기하는 거 보면 참 대단해. 같은 어떤 거를 질문을 하더라도 깊이가 틀려, 깊이가. 이거 이래서 이런 거예요? 이렇게 물어보지. 이게 뭐예요? 이렇게 물어보질 않아요, 그 사람은. 이게 이래서 이런 건가요? 저는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 그 질문을 받으면 제가 깜짝 놀래. 아니, 어떻게 이런 거를? 이런 생각이 들 정도예요. 그러니까 사고력이 엄청나게 깊다는 걸 알게 돼요. 여러분들도 좀 그렇게 좀 자신감 갖고 한번 생각해 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사고의 틀거리는 다 줬잖아. 그리고 이렇게 그려주잖아. 뭘 그려줘요? 이거 하기 전에 이런 거 하나 이거 괜히 그려주겠어요, 이런 거를? 그쵸? 여러분들 뭐 하라고? 생각하라고. 뭐를, 이 그림을 보면서 뭘 생각해야 될까를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이거를 그려주면은 이거를 책에다가 어디에다가 내가 이 저거를 갖다가 똑같이 그려놓을까, 이거를 고민하는 게 아니라 왜 저 사람은 갑자기 도시개발 사업하려고 하는데 저 그림을 먼저 그리고 설명을 할까를 먼저 생각한 사람은 생각하는 깊이가 틀린 거야. 이해하셨어요? 그래요. 됐어, 이제 끝이야. 도시개발구역 지정했죠? 그럼 여기에서 정하는 신도시개발사업, 공익사업 해야 되잖아요. 따라서 도시개발구역 안에 있는 사인들은 도시개발사업에 지장을 주는 개발행위 하면 된다고 안 된다고? 금지되죠? 하려면 누구한테? 시장, 군수한테 뭐 받으라고? 어떻게 알았어? 이런 건 또 너무 잘 알잖아. 너무 쉽잖아. 그쵸? 옆에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터석의 채취,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여기까지는 다 알죠? 하나 더 줄겁니다. 중목의 벌채와 식재도 뭐가 된다고요? 개발 행위가 되더라. 알면 되지. 근데 경미한 건 일상생활과 관련된 거라 그랬지. 이런 건 뭐 없이 할 수 있다고? 허가 없이. 그럼 얘는 중목의 벌채와 식재가 하나 들어왔으니까
거기에 대한 경미한 게 하나 있겠죠. 그게 뭐냐? 관상용 중목의 임시식재는 경미에서 뭐 없이 할 수 있다고? 허가 없이. 근데 경작지에서의 임시식재는 포함 제외? 제외. 그것만 알면 되잖아. 문행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요. 잘했어요. 넘기세요. 이번에는 기득권자는 보호되나요? 자, 이미 사업이나 공사에 착수한 자를 기득권자라고 한다고 그랬죠? 그 자들은 구역 지정고시가 있는 날로부터 며칠 안에, 30일 안에 뭐만 하면 되지? 신고만 하면 계속할 수 있고. 맞죠? 예. 도시개발구역은 분할할 수도 있고 결합해서 지정할 수도 있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럼 여러분 여기 봐봐. 말 속에서 생각하면 되지. 여기 도시개발구역 하나 지정했어요, 이렇게? 저렇게 지정했어요? 근데 얘를 필요하면 분할해서 지정할 수 있다, 없다? 그러면 분할 후 이면적, 이면적은 됐어요? 주상자생만, 공산만, 밖은 30만, 이렇게 되니까 최소 여기는 다 얼마 이상이어야 돼? 만 이상의, 만 미만으로는 도시개발구역 지정할 수 있어 없어? 없으니까 분할 후 각각의 면적은 다 얼마 이상이어야 돼? 만 이상이어야 한다. 뭐 이런 건 얘기 안 해도 아실 수 있겠어? 알았으면 좋겠네. 자, 이번에 결합 지정은 여기도 도시개발구역이고 또 여기도 도시개발구역인데 이거를 이렇게 하나로 합쳐서 도시개발구역 지정한다는 거 아니야? 그러면 규모가 엄청나게 커지겠네. 그래 안 그래요? 그러니까 여기가 다 개발 가능한 토지면 너무 넓어서 개발하기가 힘들잖아요. 그래서 결합하고자 할 때 최소한 한 개 이상은, 면적은 최소 얼마 이상으로? 1만 이상으로 개발보다는 뭐 해줘야 되는? 보전해줘야 되는 곳이 하나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라는 얘기예요. 이해하셨어요? 읽어드려 볼게. 자, 분할의 요건. 도시개발구역을 둘 이상의 사업시행적으로 분할할 수 있는 경우는 지정권자가 도시개발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분할 후 시 지구의 면적이 각각 얼마 이상이고 1만 이상이어야 되고, 결합요건 보면 서로 떨어진 둘 이상의 지역을 결합하여 하나의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경우 면적이 1만 제곱미터 이상인 다음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이게 나오지? 이게 보전 용도 지역이에요. 보전. 개발보다는 무슨 쪽? 보전 쪽에 해당하는 지역이 하나 이상 뭐 되어야 된다고? 포함되어야 한다. 이런 얘기예요. 넘기세요. 자, 이번에는 도시개발구역의 해제입니다. 자, 여기 보세요. 이거는 너무 쉬운 거야. 자, 도시개발구역 지정하면 이제 구체적인 사업시행계획서, 그게 뭐냐면 실시계획이에요. 시행자는 실시계획을 작성해서 인가를 신청해야 돼. 여기 보세요. 공법에서 구체적 계획의 수립 시한은 몇 년? 몇 년? 그래, 3년. 구체적 계획의 수립 시한은 몇 년? 구체적 계획의 수립 시한 몇 년이라고? 그래, 구역 지정고시가 있는 날로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실시계획 인가를 신청해? 안 해? 안 해. 그러면 3년 되는 날 언제? 다음 날. 도시개발구역은 해제된 것으로 본다. 맞아요? 근데 보전용도지역은 먼저 구역 지정하고 나중에 개발계획 수립한다고 그랬지? 개발계획은 방향지침 정해주는 계획이네? 방향지침 정해주는 계획의 수립시한은 몇 년? 그래, 2년 안에 개발계획 수립 고시하지 않으면 2년 되는 날 언제? 다음 날. 도시개발구역은 해제되는 거야? 그럼 여기 2년 안에 개발계획 수립했어? 그리고 다시 실시계획 인가 신청해야 돼? 안 해야 돼? 그럼 몇 년이야? 그래, 3년 다음 날 구역은 뭐 된다고? 해제. 근데 구역의 면적이 얼마 이상이면? 330만 이상이면. 맞아요? 여기 무슨 기능을 갖도록? 복합기능. 복합기능 갖도록 해야 되니까 2년 갖고 돼? 안 돼? 몇 년으로? 5년으로 바뀐다고. 그러면 얘 복합기능 하려고 5년 안에 수립했어요? 그러면 실시계획도 복합기능으로 해야지. 그러니까 3년 갖고 돼? 안 돼? 몇 년으로? 5년. 그러면 다음날 구역은 뭐 된 것으로 본다? 해제된 것으로. 여기 봐. 이것만 알면 돼. 다른 거 알 필요, 다른 거 아는 거 아니야. 우리가 약속했던 줄줄이 아는 거야. 구체적 계획의 수립 시한은 몇 년? 방향지침은?
그래, 그것만 알면 되잖아. 구체적 계획의 수립 시야는? 방향 지침은? 방향 지침. 구체적 계획. 그거 알아요? 그거 외웠어요? 외웠으면 써먹어. 이해하셨어요? 잘했어요. 그럼 여기 봐요. 여기까지는 지금 사업했어요? 못했어요? 사업도 못하고 없어지는 거죠? 우리 아까 도시지역하고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의제되는 거 보셨지? 사업도 못하고 없어지는 거니까 원래 용도지역으로 가야 돼, 안 가야 돼? 가야 되고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의제된 거 뭐된 것으로 본다? 폐지된 것으로 본다. 끝이지. 됐어요? 그 다음에 또 여기 봐봐요. 얘네들은 수용방식도 할 수 있다 그랬죠? 수용방식이면 공사 완료 공고일, 그러면 끝엔 끝나는 거잖아. 그러면 공사 완료 공고일 언제? 다음날. 도시개발구역은 해제된 것으로 봅니다. 환지 방식이면 언제 사업이 끝나지? 환지 처분 공고일. 그러면 사업 끝나잖아. 그럼 요 다음날이면, 자, 도시개발구역은 있을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해제된 것으로 봅니다. 그러면 얘네들은 사업이 끝나고 난 다음에 도시개발구역 없어지는 거죠? 도시지역처럼 개발이 된 거지? 지구단위계획구역처럼 개발된 거지? 그러니까 도시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환원되거나 폐지된 것으로 본다 안 본다? 안 본다. 뭐 이런 거는 상식이잖아. 그래 안 그래? 네, 그래요. 안 읽어줍니다. 그런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자, 여기에서 우리가 한 번 더 적고 들어가는 건, 기억하고 가는 건 뭐냐? 구체적 계획의 수립 시야는 몇 년? 방향 지침은? 아, 그것만 알면 되잖아. 다시 한번. 구체적 계획은? 방향 지침은? 구체적 계획은? 방향 지침은? 아, 모르게 2년 그러면서 나를 째려봐, 저분. 그냥 깜짝 놀랐네? 어우, 내가 여자였으면 아주 머리끄댕이 자꾸 싸울 뻔했어요. 에이. 구체적 계획은? 2년은? 이렇게 물어봐야 되겠어. 2년. 뭐라고요? 이해하셨어? 여기까지 어려워해. 여기를 왜 어려워하냐? 너무 쉬운 건데 뭐를 잘 몰라서? 용도지역 몰라서. 이 용도지역의 쓰임새, 토지 이용의 기본이 되는 용도지역의 쓰임새를 몰라서 여기까지 되게 어려워해요. 도시개발법이 여기에서 항상 두 문제 나와. 개발계획 구역 지정에서. 이해하셨어요? 근데 여기를 어려워한다니까. 나는 여기 안 어려웠으면 좋겠어. 지금 여기가 어려운 건 지금 저기 때문에 그래. 뭘 몰라서 그런다고? 용도 지역의 쓰임새를 잘 몰라서 그래. 이해하셨어요? 그러니까 너무 여기에 지금 아, 나 몰라서 이거 어떻게 하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됐어요? 용도 지역을 내가 충분히 더 이해하고 알면 여기는 충분히 내가 접근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갖고요. 자, 거기에서 항상 여러분들이 가져줘야 되는 건 이거야. 용도 지역 일반적으로 공법상 규제를 받아야 되지만 공익사업은 지역의 규제를 대상이다 아니다? 아니다. 국가지자체는 규제 대상이다 아니다? 아니다. 그래, 요 두 가지 이 공법의 보편적인 진리 있잖아. 요거를 항상 생각하고 예를 봐야 돼. 지난번 국회법 공부할 때 늘 그런 얘기했어. 여러분들이 토지 이용과 관련돼서는 용도 지역이 전면적으로 나오든 나오지 않든 항상 토지 이용의 밑바탕에는 뭐가 있다고? 용도 지역이 있다고. 그러니까 그 용도 지역이라는 걸 떠나서 토지 이용을 생각하면 절대 여러분들이 이거를 이해할 수가 없어. 그냥 여기에서 단순히 도시개발 구역만 생각하잖아. 그러면 절대로 이 부분을 이해할 수가 없다고. 외워야지. 문행지 아시겠어? 요 부분이 요거를 기반으로 해서 공익사업이기 때문에 이렇게 나온다라고 생각을 하실 줄 알아야 돼. 이해하셨어? 항상 그 생각이야. 토지 이용과 관련돼서는. 무슨 얘기인지 알죠? 네, 그러니까 항상 그거 잊지 말고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도시개발 사업의 시행 있죠? 여기서부터는 잠깐 쉬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